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부터 비제가 작곡한 오페라 카르멘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이 오페라에 나오는 중요한 음악 또이 아리아를 가지고 또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카르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카르멘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대본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때는 1820년경이고, 네,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스페인의 세빌리아가 되겠습니다. 네, 1875년 3월 3일, 파리 오페라 코믹 좌에서 초연을 했습니다. 연주 시간은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. 이 오페라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, 이게 굉장히 대작입니다.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대작이 되겠습니다. 등장인물은 여러분께서 다 너무나 잘 아시죠? 카르멘이 있습니다. 카르멘은 집시 여인이 되겠습니다. 가장 이참 오페라의 중요한 주역이 됩니다. 그다음 돈 호세가 되겠습니다. 용기병 하사관, 보통 하사관 이렇게 부르는데 용기병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마병이 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, 미카엘라가 있습니다. 돈 호세의 약혼녀가 되겠습니다. 시골 처녀인데. 그 다음에, 에스카밀로, 투우사가 됩니다. 투우사의 노래로 유명하죠. 그 다음에, 모랄레스 하사관이 나오고, 그 다음에, 카르멘의 친구가 나오고, 그 다음에, 주니가라고 해서, 위병대장이 됩니다. 그 다음에, 단 카이로, 라멘다도, 밀수업자가 됩니다. 네,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또 자유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바흐는 스타일과 비슷하고 이 오페라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비제는 실망한 채 3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단지 실망해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. 그 후에 이 작품이 브뤼셀에서 1876년, 1878년 런던에서 공연해서 이제 드디어 크게 성공을 하고 호평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재공연을 했습니다. 마침내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 오페라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카르멘만큼 음악이 강렬한 음악이 없습니다. 오페라 중에서 정말 시종일관 긴장되고 강렬한 그런 음악이 물론 비극으로 끝납니다만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 재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인기냐? 1904년도에 파리에서만 1,000회 이상을 상년 공연 기록을 남겼습니다. 이한해 동안 이 정도 했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라트라비아타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가 이 비제의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이 됩니다. 줄거리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스페인의 세빌리아 거리가 나오는데 담배 공장 앞네 거리에 주둔하고 있는 기병대의 검문소에 돈 호세라는 이 하사관이 있습니다. 그의 고향에서는 병상에 신음하는 인자한 어머니와 약혼녀 미카엘라가 있습니다. 미카엘라는 돈 호세의 약혼녀입니다. 시골 처녀입니다.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어머니와 약혼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편 담배 공장의 직공 중에 이제 드디어 카르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. 이 여자는 바람기가 많고 이제 아주 성격이 자유분방한 여자, 집시가 되겠습니다. 네, 집시는 아시죠? 그래서 이 집시 카르멘이 순진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
이 젊은 하사관, 이돈 호세에게, 돈 호세를 유혹하기 위해서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얼마 후 카르멘은 그의 친구들과 같이, 친구들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언쟁 끝에 그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. 그래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, 이제 세빌리아 거리에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기병대의 구금이 됩니다. 구속이 됩니다. 그 도중에 이제 이 묶여가 있는데 돈 호세를 유혹을 해가지고 농락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. 도망을 칩니다. 카르멘은 도망을 칩니다. 이제 그리하여 이제 돈 호세는 도망을 치도록 했으니까 이 범인을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이제 영창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들어가서도 카르멘의 요염한 자태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. 네, 그 오페라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꽃을 이제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창을 나오자마자 그녀가 있는 나중에 뒤에 이제 이 이막에 나옵니다. 그래서 파스티아 주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카르멘은 돈 호세를 보고 마음껏 환대해 주었으나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호세의 상관 주니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니가하고 이제 충돌합니다. 싸움이 붙습니다. 결국 호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시간을 지체하여 마침내 밀수업자들 그 폐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한패가 됩니다. 그래서 밀수업자들과 산속에서 이제 지나는 사이에 카르멘은 호세에게는 실증을 느끼고 그게 투우사가 있었는데 에스카밀로라고 이제 투우사가 있습니다. 이 투우사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.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호세와 투우사의 결투가 벌어지자 위험하게 된 에스카밀로를 카르멘은 도망시켜 버립니다. 그 후에 호세의 약혼녀인 미카엘라가 어머니의 위독함을 전하자 그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투우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 에스카밀로가 이제 투우사 아니겠습니까? 투우가 벌어지는 날입니다. 그런데 호세는 언제 이제 왔는지 관중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이 카르멘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잘 살아볼 것을 간절히 애원합니다. 그렇지만 이 오페라 이 극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. 카르멘은 호세가 주었던 반지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. 예. 제가 이거 다 생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자, 제 막, 돈 호세는 격분을 합니다. 격분을 해서 결국은 이 칼로 이제 카르멘을 이제 찌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랑을 목숨을 건 사랑을 이제 유린 당한 이제 호세 입장이죠. 그래서 칼을 맞고서 쓰러집니다. 그때 투우장에서는 에스카밀로 이제 막 카르멘이 이제 투우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. 그때 쓰러질 때 투우장 안에서는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. 이거는 뭐냐? 아주 심리적인 묘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투우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지는 이 카르멘.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스카밀로가 투우 경기하면서 그 들려오는 함성. 투우사와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말해주듯이 하여튼 묘한 감정으로 이 비극적으로 끝난 오페라가 이 카르멘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카르멘이 정말 음악을 들어보면,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오페라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전주곡이 나오는데 이 전주곡에서 강렬한 인상을 이제 오페라를 구경하는 이제 관람하는 분들이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.
이 곡은 너무나 유명해서 별도로 음악에서 많이 연주합니다. 앵콜곡으로도 많이 연주하고, 굉장히 장쾌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서곡, 전주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처음에 빠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가면은 안단테 모데라토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중간에는 또 투우사의 노래가 나오고, 이걸 무슨 뜻하겠습니까? 그게 투우사와 카르멘과의 그 사랑, 또 카르멘과 호세와의 운명과도 같은, 처음에 좋아했다가 이제 배신하는 거니까, 그런 그 복잡한 그 심경, 네, 그런 것이 어우러진 곡이 바로 이 카르멘 전주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밝게 하라 그랬습니다. 즐겁게. 나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또 음악이 전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? 오페라 이게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오페라인데 이 카르멘 전주곡에서 그런 것을 오페라 전체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오페라의 서곡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. 네, 오페라 전체를 압축해서 이 서곡으로 혹은 전주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서곡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, 그러면 이 음악을 정명훈이 지휘하는 프랑스 그러니까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. 네, 정명훈이 지휘하는 이 카르멘 서곡을 이 강렬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
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로 녹음을 하니까 사실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게 소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정보를 드리니까 댁에서 좋은 오디오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에 전곡이 다 나옵니다. 네.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음악이 나올 때 하도 신이 나서 뒤에서 지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페라를 들으실 때는 사전에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오페라 구경을 가도 그렇고요. 조금 이제 내용을 알고 가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. 네. 이게 왜냐하면 하나의 그뭐 어떤 소설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한 번만이라도 읽고 가시면은 좋은 네, 음악 감상이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 네, 다음 시간에는 제1막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바네라 이것을 제가 또 들려드리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제가 이뭐 가곡도 그렇고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오페라 조르주 BJ 오페라 카르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